난 못할 가능성이. 해야지, 먹으려면. 일단 매포기만 담가본다. 네, 세 매포기 정도? 아. 우선 오빠, 다 가져와서 씻어야 돼. 전부 다? 우선 씻어야지. 양파는 잘라놓으면 되지. 껍질 까서. 씻고. 둘이 기운이 하나도 진짜. 없어. 오빠, 응? 이거 한번 씻어. 오빠, 너무 느린데 내가 할까? 오빠. 오빠다, 오빠 시작해. 오빠 타임. 얼마나 써야 돼? 한 200g. 오빠 너무 느린데? 오빠. 오빠. 하루에 오빠를 몇 번 정도? 6,000번? 6,000번? 음식은 남편이. 나 진짜 힘들어 그래. 오빠 진짜 미안해. 내가 이 시간이 제일 힘들어. 우선 다 씻어. 다 씻어? 다 씻고. 소파 씻고. 우선 다 씻어. 아, 파가 계속 나오네. 얘 얼마나 어렸을 때 얼마나 얘 무대를 누비고 다녔는데요, 내가. 난 다 봤잖아. 아, 우리 김장 스바타. 언니, 절인 배추를 물로 씻어요? 절인 거 안 씻어도 되지. 굴 좀 빼고 꽉 짜서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양념 준비하고 계란, 양파 그거를 갈아서. 언니 내가 한 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을까? 아니 뭐 어려울 거 없어. 근데 대부분 저러다가 야 내가 갈게 그냥. 이거 물기 짜가지고 소쿠리에 놔야 된대 오빠. 이거 근데 되게 이상해. 왜? 계속 나만 하는 거 같아. 아니야. 진짜로. 아니 이제 내가. 아스바타 눈치챘어요. 표현을 했어요. 아유 세상에. 아, 많이 사왔구나 배추를. 아, 잘 어울린다. 오빠 산타 할아버지 같아. 이게 저 자세가 나와요. 쫙 깔아놓고 돗자리 깔아놓고. 오빠, 오빠 이거 한 번 더 자르자. 아 저렇게 한 4등분 정도? 딱 4등분 좋아요. 오빠 그 몇 포기야? 이게 반 포기 반. 오빠 이거 짜서 넣으라고 했는데. 안 짜서. 몇 개야? 그거 왜 지금 이게 다 넣고 나서.